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얼마 전 분양한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는 억대 프리미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청약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요. 경찰이 51세대 특별 공급 분양 과정에서 문서 위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수천 명이 줄을 섰던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 프리미엄을 노린 신청자들과 일명 떴다방까지 몰리면서 일반 분양 경쟁률은 200대 1을 넘었습니다. 인기를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 분양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151세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실업민부라든가 다자녀에 관련된 특별공급에 관한 모든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해줘라. 정식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모든 서류를 다 우편에서 이제 보여주고 또 필요한 서류들은 다 경찰 측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입주기업 직원 등 특별공급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위조된 임신진단서와 주민등록서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가 시행사에 낸 모든 서류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찰과 시행사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당첨도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에서 같은 전화번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웃돈을 노린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 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02호로 지정됐습니다. 제주 향교는 조선 태조 3년인 1394년 관덕정 동쪽에 처음 지어진 뒤 다섯 차례 자리를 옮겨 1827년에 현재 위치에 들어섰습니다. 문화재청은 제주의 대표적인 유교 건축 문화유산인 제주향교 대성전이 큰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도 건축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는 사냥의 명수라고 불리죠.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 한 쌍이 아파트 베란다에 둥지를 틀고 번식까지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 눈 주변의 검은 무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매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지 한 달 남짓. 새끼 매들은 사냥의 명수답게 벌써 늠름한 모습을 뽐냅니다. 이들의 보금자리는 아파트 7층 베란다. 두 달 전 매 한 쌍이 이곳에 알을 낳았고 세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온 겁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유심히 지켜보게 됐고요. 뭐 그 어미가 이제 그 먹이를 갖다 주는 모습이나 커가는 과정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매는 40여 마리. 매는 주로 해안가 절벽에서 번식하는데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처가 줄자 아파트 단지까지 날아들어 둥지를 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조롱이나 새우리기 같은 경우는 뭐 베란다나 그 다리 교각 같은 데 둥지를 튼 예가 있는데요. 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 첫 사례라고 그 생각됩니다. 어미가 가져다 준 먹이를 먹고 건강하고 늠름하게 자란 새끼 매들은 부모의 품을 떠날 준비를 마치고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옛 탐라대 토지와 건물을 제주도가 사들였습니다. 제주도는 옛 탐라대 부지 31만 제곱미터와 건물 11개 동을 415억 9천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학교법인 동원 교육과 계약하고 계약금 3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68억 원은 부지에 대한 가압류와 경매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국제대는 대학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대형 크루즈가 하루에 한 척꼴로 제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들을 독점하는 데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적어 지역 상인들과 여행업계에서는 체감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호텔을 옮겨놓은 듯한 대형 크루즈가 제주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중국 텐진항에서 온 10만 8천 톤급 골드 프린세스호를 타고 온 관광객은 2,600명.
항공기 10편을 가득 채운 규모입니다. 然后这是我第一次来济州岛，但我曾经去过首尔。然后这一次来的时候，想感受一下济州岛在这个时候的天气呀、环境什么的，觉得还蛮不错的。 이들은 용두암과 한라수목원 등 관광지 세 곳과 롯데 면세점을 들른 뒤 저녁에 제주를 떠났습니다. 크루즈 관광은 이처럼 무료 관광지로 구색을 맞추고 쇼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지 않는 재래시장은 관광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재래시장 상권도 살고 이렇게 할 건데 재래시장은 솔직히 이제 국내 관광객이에요. 크루즈는 전혀 아니고요. 올 들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0만 5천 명. 지난해보다 갑절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제주에 머무는 체류 시간이 짧아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 여행사들이 크루즈 관광객의 80% 이상을 독점하는 데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모객할 만한 능력을 갖춘 제주 지역 여행사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가격 경쟁이라든가 현재 어떤 마케팅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대형 여행사 위주로 크루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2020년 크루즈 선박 입항 횟수 1000회에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건 아닌지 체질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풍력 발전으로 얻어진 이익을 특별 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 주민을 위해 쓰도록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대표 육상 풍력발전단지인 표선면 가시리. 이곳의 풍력발전 사업자는 사업 허가 조건과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매출액의 7% 또는 당기 순이익의 17.5%를 개발이익 공유화 명목으로 제주도에 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모아진 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민 전체의 자원인 바람자원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도민 전체가 쓸 수 있도록 그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 조성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가시리와 김영지구에서 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7곳에서 70억 원가량이 조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력 판매 수익이 떨어져 기금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화 제도 도입할 때부터 순이익에 대해서 제출하는 거고 적자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익 공유화를 해라. 이런 이 부분은 아주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보면 내지 말아라는 취지로도 해줬습니다 하면 이익 볼 때까지 기다려줄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놔두겠다 이 얘기네. 특히 20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는 공유화 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제주도가 개발이익 공유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공자원이란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청귤이라 불리던 감귤 미숙과 명칭이 풋귤로 통일되고 유통이 허용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청귤은 재래종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풋귤로 변경하고 감귤 직거래 허용 물량을 150kg에서 300kg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상가를 찾았다가 차 세울 곳이 없으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두 개의 상가 지하 주차장이 벽 없이 연결되어 있다면 차 세우기가 한결 수월하겠죠. 세종시에 이렇게 벽을 합친 합벽 상가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동 3-2 생활권에 최근 준공된 상가 건물입니다. 엄연한 두 개의 상가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상가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지하주차장 이용의 편리성. 한쪽 출입구로 지하에 들어가면 바로 옆 상가의 주차장과 출입구도 쓸 수 있습니다. 두 상가가 벽 없이 연결된 건데 설계 단계부터 개별 상가일 경우 50cm를 떼는 대신 벽을 합친 합벽 상가로 지은 겁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상가입니다. 두 개의 건물을 한 개의 건물처럼 좀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벽 상가 건축은 건축 인허가와 공사 시행 시기 조율의 번거로움에도 공간 효율성과 디자인,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보면은 서로 마주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저희들이 인접 부지 간에 서로 지하주차장을 통합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생각을 했고. 현재 세종시 2-3 생활권과 3-2 생활권 등의 세 곳이 들어선 합벽 상가는 앞으로 8곳이 더 들어설 예정. 행복청은 앞으로도 조건부 토지 판매와 건축 심의 등을 통해 합벽 상가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높고 파란 하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시원한 옷차림 하셔도 되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선선한 만큼 가벼운 외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대체로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고요. 비는 최고 30mm가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9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남부지역도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부지역 비교적 선선한 모습인데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지금보다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지역도 맑은 날씨 속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인천을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습니다. 네, 내일 밤 시작된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고요. 이후로 주말까지는 무난한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의 한 공터에서 농업용 트랙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이 이달 말 개장을 앞두고 안전관리요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과 하천 등 34곳에 배치할 민간 안전관리요원 168명을 공모했지만 지금까지 144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예정된 인명구조 자격시험이 끝나면 추가 모집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시 2호 해수욕장이 오는 27일,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방어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들에게 검찰과 법원이 재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폭행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는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7개월 동안 끈 43살 송모 씨에게 벌금과 함께 소송 비용 40만 원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분묘 발굴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 2명에게도 소송 비용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